자, 여기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멋진 노래가 있는 이은상 씨의 고향 통영 바다입니다. 멋지게 펼쳐진 바다와 거기에 어울리는 배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. 맑은 하늘 통영 앞바다에서 한번 촬영해봤습니다.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없고 일단 사진으로 찍어만 가겠습니다. 뭔게 수협이 다 있군요. 멀리 보니까. 자, 아름답고 폼나는 골 해수욕장 통영에 왔습니다. 일단 한 바퀴 돌고요. 또 다시 찍겠습니다. 자, 이곳은 통영항에 외곽으로서 굴 양식장이 많은 곳입니다. 아, 그렇죠. 이건 예, 예. 한 3분의 1 밖에 안 된다고. 아, 그래요? 예, 그렇죠. 예. 뭐, 그냥 밭이네. 어? 그렇죠. 이제 뭐, 정 말해서. 굴밭. 아, 굴밭이라고. 이제 그 인상밭 아니 지금. 예. 아우, 근데 엄청나네. 뭐, 전부 바다가, 전부 다 밭이야, 이렇게. 어? 그냥 저 이제 농촌에 저기 뭐예요, 그 비닐하우스처럼. 그렇죠. 어? 예. 참. 뭐 설명 좀 해주세요. 저 섬 이름이라든가. 아, 여기 이제 다 돼 있거든요. 예. 그 아우가 이제 높게 돼 있는 것은 다 이름이 다 돼 있습니다. 예. 앞으로 해가지고 쭉쭉 돼 있는 이대로 이제 꾸며지는 겁니다. 예. 이게 이제 예. 그래 돼 있습니다. 그러면 갈목 목대가 쭉쭉 이제 그대로가 이거 이제 이것도 한번. 통영에 왔으니까 굴 국밥을 한번 먹고 가야 될 텐데 지금 아, 야, 대단합니다. 자, 여기서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? 뭐 바로 산이 많은데 산과 바다네 한마디로 말해서 어? 남파랑 길. 야, 나 이렇게 바다에 밭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 나 처음 보네. 와, 역시 굴의 고장 통영인 것 같습니다. 아기자기하게 바다가 되어 있어요. 뭐 그냥 바다 하면 일자로 쫙 그어가지고 그냥 네?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물이 있고 아기자기하게 예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네. 와,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자, 서울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닷바람 쉬우면서 굴 양식장을 보는 것도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자, 또 다른 지역을 또 찾아가 뵙겠습니다. 아, 이곳은 통영시가 자랑하는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지은 해저 터널입니다. 바다 밑으로 터널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멋진 터널인데요. 제가 입구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끝까지 가진 거 보고요. 참 그 옛날 그 일본놈들이 나쁜 짓만 했는 줄 알았는데 또 착한 짓도 했네. 충무가 자랑스러운 해저 터널. 옛날엔 자동차까지 다녔다는데 지금은 자동차는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닌다고 합니다.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기사들은 거짓말 할 게 없다 이제 거짓말 하고 싶어도 예. 우버로 올라가셔가지고 찍어야 분명히 좋겠는데 여기서 밑에서 한번 찍어보시든지 그냥 가세요. 예. 사진 작가들이 이 다리에서 저쪽을 많이 찍습니다. 예. 아주 뭐 어떤 데는 아주 뭐 카메라들이 아주 저쪽에 통영 시내가 이제 구시까지 저 이제 근데 구시 안에는 뭐 아파트라고.